안녕하세요 여러분, 트래블 연호입니다. 저는 지금 단양에 와 있고요. 오늘부터 이제 1박 2일 동안 단양 여행을 할 예정이고요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도담삼봉의 성문이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오면은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제 오늘 단양 여행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뭐 유명한 곳도 돌아다녀 보면서도 약간 이제 중간중간에 여유를 챙기는 그런 여행을 해 보려고 해요. 도착하자마자 땀을 뺐더니 배도 고프고,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담삼봉입니다 여러분. 이제 어제랑 그제 이틀에 걸쳐서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도 오늘 날씨가 개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안개도 끼고 조금은 흐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조금은 아쉬운데 그러면 다음 목적지인 만천하 스카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차장이 따로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. 코로나 때문인지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여기서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것 같네요. 여기 올라가기 앞서서 약간 즐길 거리가 있어요. 집 와이어도 있고 알파인 코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뭐 타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슬라이드 타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알파인 코스터를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. 근데 총 100kg 미만만 가능한데 제가 옷을 입고 이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100kg가 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부탁 해가지고 아 저 벚꽃 타면 안 되냐 이래서 겨우 통과는 됐는데 살짝 물어보셨어요 저한테. 그렇게 타고 싶으세요? 라고. 살 빼야겠다. 살 빼고 있거든요 사실. 내가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. 이게 이제 알파인 코스터인데 한 바퀴 타고 내려와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나 보더라고요. 다행히 올라갈 때만 촬영 허가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높아요. 그죠? 되게 높죠? 저희 보면은 이제 그 스카이워크 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정상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. 일단 요거 타고 내려와서 다시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호호호 재밌겠다. 타고 내려오는데 솔직히 최고속도 40km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아니에요. 거의 뭐랄까 그 롤러코스터 혼자 타고 내려온 느낌? 그냥 레버만 있고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으로 빨라가지고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큰 기대 안 했는데 좀 재밌게 탔네요. 이제 모노레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이렇게 빙글빙글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나선형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맨 위로 올라가면 모든 곳을 한 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의 꼭대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. 정상 도착. 세미 많죠? 오 밑에 무서워 생각보다. 여긴 좀 짜릿하네.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주변이 다 둘러 보입니다. 저거 타고 싶다. 여기
단양 익스트림의 천국이었네. 패러글라이딩부터 짚라인에 별게 다 있네요. 일단 오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. 매운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. 빈속에 먹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. 일단은 매운 칼국수 하나랑 열무국수 하나 시켰거든요. 감자전까지 시켰는데 혼자 다 먹을 거냐고 하셔서 살짝 그렇게 타고 싶으세요?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요. 이게 이제 매운 막국수라고 해서 매운 칼국수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열무국수거든요.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얘도 살짝 국물 먹어주면서 얘랑 같이 먹어보려고. 매운맛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중간 맵긴데도 맵네요. 뭔데 이게 메밀이어가지고 고소함도 있고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스에 더덕을 간 것 같은 그 더덕 향이 같이 난달까? 열무국수도 아니 뭔가 엄청 강렬한 맛이라기보단 얘는 얘에 비해서 약간 좀 열무 김치 자체를 넣었다기보다는 이 국물 자체를 따로 간을 하신 것 같아. 네, 먹어본 결과 얘는 약간 먹다 보니까 약간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고 얘는 그냥 딱 그 열무 맛인데 저는 개인적인 제 선호도로는 얘보다는 약간 얘가 좋은 것 같아요. 열무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매워요. 속도 좀 맵고 제가 첫 끼인데 조금 약간 혼자 드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. 다른 이제 음식이랑 같이 시키셔서 이제 여럿이서 나눠 먹거나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열무를 좀 더 추천하겠습니다. 이제 숙소로 체크인하러 갑니다. 여기는 소백산 통나무 펜션이라는 곳인데 아까 거기 칼국수 먹은 집에서 이제 그 길 따라서 쭉 올라오면은 한 5km에서 6km 정도 있는 이제 완전 산골에 있는 데거든요. 그래서 조금 찾아오시기는 외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오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여기가 이 개울 소리 들리세요? 이 개울 소리? 올라오면서도 되게 진짜 약간 막 약간 무슨 바캉스 온 기분이었는데 약간 지금 흥분했죠? 이 시냇물 보이죠? 바로 옆에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약간 좀 백승 먹으러 약간 그 놀러 온 분이 그런 분위기? 저랑 저번에 이제 그 파이브 이모션 펜션 갔다 온 친구 있잖아요. 그 친구가 갑자기 저희 인스타에 이제 막 놀러 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오후 지금 2시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도 오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라고. 그래서 지금 뭐 3시 차로 온다는데 되게 단촐하긴 한데 이렇게 주방, 화장실, 마루, 거실, 끝. 일단 이 나무 냄새가 많이 나고 이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. 그죠? 시냇물 흐르는 것도 보이는데 너무 좋아요. 약간 산장에 온, 진짜 산장에 온 느낌.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시내 나가실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. 저는 되게 아침부터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이제 유튜버, 여행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까 더 제가 발품을 많이 팔면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되겠지 않나 싶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만 보시면서 꼭 다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
여기서 되게 좋은 것들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,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정확한 감상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해서 블로그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, 이건 제 블로그 홍보가 절대 아니라 사실 유튜브에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면은 지루하고 좀 재미도 없고 약간 좀 정보 전달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거거든요.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승전 낮잠을 잘 거기 때문에 한 시간 자고 나갈 거거든요. 이 창문 열어놓고 자야겠다.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일단 짐 좀 풀고 다시 굴러다녀야겠어요. 진정이 있다 할래. 몰라요. 나 좀 쉴게요.